북항 재개발 구역에 새로 들어선 신국제 여객 터미널이 다음 주 첫 손님을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터미널인데도 초대형 크루즈선은 맞을 수가 없어서 반쪽 기능에 머물 전망입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크루즈선 세척이 부산항에 동시 입항합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7만 5천 톤 규모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영도 동삼동 터미널에, 11만 5천 톤 규모의 초대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간만부두로 입항합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크루즈선 세척 가운데 한 척은 새로 만들어진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임을 감안해 가장 작은 만톤급 오스트랄호가 신국제터미널로 접안됩니다. 정식 개장은 오는 7월인데 그 이후로도 새 터미널은 별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 대교가 낮아 10만 톤급 이상 선박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부산항에 22척의 배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못 들어오는 선박은 4척입니다. 보통 초대형 크루즈선이라고 하는 10만 톤급 이상은 다른 곳에 접안시키기로 했습니다. 크루즈 부두에서 터미널까지 840m도 개장 이후에 무빙 워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따로 해야만 합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 처음 들어섰고 또 초대형 시설인 신국제여객 터미널이 본격 개장을 눈앞에 두고도 풀이 죽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KNN 전성호입니다.